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저희 오빠도 엑셀 구독자 1000명을 넘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큰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오빠도 엑셀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정말 긴 프로젝트죠. 마리오 게임 만들기의 6번째 강의고요. 이전 강의까지는 본격적인 명령문을 쓰기 전에 앞서서 서브 모듈을 만드는 강의였고요. 이번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강의에 사용될 내용과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변수를 설정하고 초기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리오가 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화면에 마리오가 하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마리오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게임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현재 있는 이 모든 마리오가 지워지고 게임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 초기 화면 설정은 이런 식으로 모든 화면이 초기화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화면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럴 경우에 마리오의 위치가 아까 있던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것으로 보여줘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마리오 그림이 지워지고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한 칸 이동한 위치에서 마리오가 다시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마리오가 지워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이동한 위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이 동작이 반복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선택된 셀을 변수로 설정을 해서 선택된 셀을 기준으로 마리오를 지우고 그리고를 반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변수와 초기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강의에서 이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번 강의부터는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이 들어간 파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리오 게임 시트가 있습니다. 일단 마리오 게임 시트로 이동을 하시고요. 엑셀 창에서 키보드 Alt F11키를 눌러서 매크로 편집창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리오 게임 시트의 시트 이름이 게임 시트로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요,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소통창이 나오는데요, 이 소통창에서 이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임 시트 또는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게임 시트로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듈에 오시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모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삽입하신 다음에 모듈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모듈의 이름은 마리오 모듈로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오 모듈로 생성하셨으면은 초기 화면을 만들고 변수를 설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통 변수로 3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퍼블릭으로 포인트 레인지라고 범위를 설정해 줄 겁니다. 이 범위는요, 마리오를 출력할 기준 셀이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싱이라고 해서 이거는 블링 값으로 설정해 줄 건데요, 이 값은 마리오가 앞을 바라보는지 뒤를 바라보는지 방향을 결정할 값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점프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린으로 설정해 줄 건데요, 이 값은 마리오가 점프 중인지 판단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 변수 3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시트 이닛이라고 해서 게임 시트를 초기화하는 명령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명령문 안에는 일단 스타트 레인지라고 해서 게임이 시작되면은 마리오가 처음에 위치할 자리를 지정하는 범위를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위드문을 사용해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게임 시트 있죠? 좌측에 보시면은 이 게임 시트를 기준으로 명령문을 작성해 줄 건데요. 여기 end with를 통해서 with문을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트 안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방금 설정한 변수인 start range는 range 변수를 통해서 어디로 설정을 할까요? 여기 f열로 설정을 할까요? 여기 f2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ange f21을 게임을 시작하면은 마리오가 처음 위치할 곳으로 설정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마리오의 게임 시작 위치를 설정하셨으면은 그 다음으로 시트로 와서 보겠습니다. 그럼 시트를 보시면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마리오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마리오를 저희가 현재 설정한 이 F21셀에 이렇게 출력을 하기 전에 일단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를 초기화 시켜줘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체 범위를 초기화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range 함수를 통해서 21부터 여기 어디죠? 36까지 21행부터 36행까지 전체 범위에 인테리어에서 색깔을 저희가 지금 본 이 구름 색깔, 하늘 색깔로 바꿔줄 건데요. 이 하늘 색깔의 RGB 값은 22123524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GB 값은 저희가 지금 본 이 하늘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색으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밑에 빨강, 녹색, 파랑으로 해서 RGB 값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GB 값은 221, 235, 247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시면은 시트의 모든 화면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현재 지정한 여기 F21셀에 마리오를 그려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오를 그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졌던 함수 중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마리오 언더바 R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마리오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그림이 출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오 RW 저희가 방금 설정한 이 스타트 레인지를 기준 셀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여기 화면에 어떠한 그림이 있든 이 그림이라는 것은 여기 21행부터 36행까지 이 범위 안에 어떠한 그림이 있던지 간에 이 setInit 명령문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화면 안에 모든 마리오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초기화가 되고 F21셀의 마리오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setInit을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F8키 눌러서 단계별로 실행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스타트 레인지는 여기 게임 시트에 F21셀로 설정을 하고요. 21행부터 36행까지 색깔을 하늘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스타트 레인지 여기 F21셀에 마리오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부터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키보드 F5키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트 초기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시트를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범위를 기준으로 이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하늘색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름은 뭐로 할까요? 이름은 init으로 할까요? init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init의 경우에는 일단 기준 셀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range를 int으로 넣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it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전 강의에서는 range의 resize 속성을 이용해서 범위를 확장을 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선택된 범위의 행값과 열값을 받아와서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esize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range를 기준으로 일단 첫 번째로 레인지의 로우 값을 롱 값으로 받아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콜론 것도 마찬가지로 정수 값으로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뉴 레인지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온 기준 셀에서 이렇게 확
확장된 범위를 다시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줄 거예요. 첫 번째로 레인지 로우의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온 레인지의 로우 값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레인지 콜론 값은 저희가 받아온 레인지의 콜론 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처럼 위드문을 통해서 게임 시트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end with로 with문을 묶어 주시고요.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창을 넓혀 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set을 통해서 이 확장된 범위, 이 새로운 범위를 설정해 줄 건데요. 이 새로운 범위의 경우에는 저희가 new range라고 이름을 지정해 줬죠. 그래서 new range의 경우에는 range긴 range인데 처음 시작하는 셀,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줄 거예요. 레인지의 경우엔 처음 시작하는 셀과 이 마지막 셀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이렇게 확장한 범위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셀스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 받아온 레인지의 로우와 레인지의 콜론 값을 넣어서 이 값이 처음 시작하는 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셀스인데 레인지 로우에서 15칸만큼 늘어난 곳의 행과 그리고 레인지 콜럼에서 15칸만큼 늘어난 곳의 열을 기준으로 한 셀, 즉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늘어나서 15번째 위치한 열,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15칸 늘어난 곳의 행 번호를 가진 곳, 즉 여기 마지막 셀이 되겠죠. 이 마지막 셀을 선택해 줄 겁니다.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이 펜을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을 좀 이동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레인지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칸을 저희가 받아온 레인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칸이 레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 로우의 경우에는 이 레인지의 행값,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1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콜론값,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콜론값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값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ew range, 새로운 범위의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온 이 기준셀을 시작으로 해서 이만큼 확장된 범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장된 범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레인지 속성을 사용해 주는 건데요. 이 레인지를 통해서 이 레인지 안에는 두 가지의 범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범위는요. 여기 첫 번째 범위는 처음 시작하는 범위. 여기가 되겠죠. 저희가 받아온 범위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범위, 이 범위의 끝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새로운 범위의 경우에는 이 처음 시작하는 범위와 마지막으로 끝나는 범위를 이렇게 넓혀준 값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범위는 이 cells 속성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온 range row 값 21이 되겠죠. 그리고 range column 값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cells가 나타내는 범위는 저희가 처음 받아온 이 기준 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범위를 나타내는 셀스의 경우에는 기준행, 이 21행에서 15를 더한 행, 즉 여기에서는 36행이 되겠죠. 36행, 그리고 기준열인 5에서 15를 더한 열, 여기에서는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행, 그 20열이 어딜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T가 되겠네요. 그래서 T36행까지, 즉 기준셀부터 T36행까지 이렇게 확장된 범위가 바로 New Range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New Range를 선택을 했고요. 아까와 똑같이 이 New Range의 경우에도 인테리어에서 컬러를 RGB를 통해서 221, 235, 247로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은 이렇게 end with로 with문을 종료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모두 끝났어요. 이 init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추가 명령문을 만들어 줄게요. 자, 카메라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은 관계로 강의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print Mario와 그 다음으로는 clear Mario로 명령문을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print Mario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준 마리오 RW문 있죠? 그래서 이 RW문을 통해서 현재 활성화된 액티브 시트에서
세일스 매뉴얼을 통해서 범위를 받아올 건데 이 범위는 높이가 21행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마리오 프로그램에서 모든 마리오 그림은 21행을 기준으로 해서 마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21행이고요. 그리고 액티브 셀에 컬럼 값을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된 셀에 10에서 21행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마리오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클리어 마리오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인인 함수를 통해서 똑같이 활성화된 시트에서 셀스인데요. 똑같이 21행이고 액티브 셀에서 콜론 값을 받아올게요. 그래서 이 두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프린트 마리오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셀이 현재 활성화된 셀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현재 선택된 셀에서 21행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마리오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마리오를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마리오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 클리어 마리오를 갑자기 집에 정전이 됐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배터리도 나가고 일단 녹화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마리오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리오가 지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개발 도구 오신 다음에 여기 매크로에 오시면은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프린트 마리오 그리고 클리어 마리오 그리고 시트 이닛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각 단축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시트 이닛은 여기 옵션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가기로 컨트롤 쉬프트 A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클리어 마리오는 옵션에서 컨트롤 쉬프트 C 그리고 프린트 마리오는 컨트롤 쉬프트 D로 이렇게 만들어 줘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방금 단축키를 만들어 줬죠. 시트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A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리오 화면이 초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D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리오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시면은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리오가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마리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변수와 초기화면을 설정을 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